너에게 닿게 바라는 나의 마음 알지 못하고 잊지 말해서 참아보낼 수 없어. 가끔씩 스쳐가는 기억에 너를 잃었던 걸 또 느끼고 나에겐 곁에 남은 게 없단 생각에 외로움이 몰려와 내 안에 떠있는 이미 잊어 망가는데 너에게 닿길 바라는 나의 마음 알지 못하고 잊지 말해서 참아보낼 수는 없어. 네가 너무 아파서 나 혼자서 내려 떨어지는 눈물에 너를 잃었던 걸 또 느끼고 나에겐 곁에 남은 게 없단 생각에 외로움이 몰려와 내 안에 작은 불씨 점점 빛을 잃어가는데 너에게 닿길 바라는 나의 마음 알지 못하고 잊지 말해서 참아보낼 수는 없어. 네가 와주길 바라는 나의 마음 초라해지고 너무 아파서 나 혼자서 되뇌어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너에게 닿길 바라는 이라는 곡이었고요. 줄여서 저희는 너답바라고 부릅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저희를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희는 중앙 작곡 동아리인 사운드림에서 시작한 밴드 라임스톤이라고 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새 코로나로 이제 집 밖으로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물론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뭐 많을 텐데 그분들 약간의 심심함이나마 달래고자 이렇게 이제 촬영 촬영을 하고 있고요. 촬영도 하고 라이브도 하나 맞습니다. 하고. 촬영도 하고 라이브도 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 하는 거를 촬영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조금이나마 심심함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잘 달래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나? 아닌가? 적당히 만나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다음 곡 들려드릴 곡은 다들 어디 가는 걸까라는 곡이고요. 뭐 요새는 취업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제가 이건 군대 있을 때 썼던 곡인데 제가 취업할 때 들으니까 약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취준생 분들께도 약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다들 어디 가는 걸까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어디 가는 걸까 왜 이를 끼고 있을까 나는 걷고 있을 뿐인데 괜히 뒤쳐져가는 것 같아 타임과의 비교에 문득 불안해져 잠 못 이루고 축하야 소식을 듣고선 펼치던 날개조차 움츠러들어 다들 어디 가는 걸까 왜 이리를 느끼고 있을까 걷고 있을 뿐인데 괜히 뒤쳐져가는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모두 다 잘 될 거야 지금 이 시간쯤 아무것도 아닐 거야 거창한 꿈이란 내겐 필요 없어 하고 싶은 거라면 그걸로 만든 거야 조금 늦어도 돼 짐을 좀 내려놔 걱정을 안 돼도 난 아직 건 없을 테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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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다들 있는 것만 같은 목적지가 왜 내겐 아직도 없는 걸까 나를 어디 가는 걸까 왜 이길 잃고 있을까 나는 걷고 있을 뿐인데 괜히 뒤쳐져가는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넌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시간쯤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주저앉지는 마 꾸준히 걸어가 걷다 보면 가고 싶은 곳이 생길 거야 괜찮아 괜찮아 세상을 건네지 마 한 발짝 내디디면 빛이 보일 거야 너도 나가보면 그 빛이 될 수 있어 네가 바라봤던 그 빛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지나쳐버린 길이 많아 라는 곡입니다. 네. 요새 트렌드에 맞게 또 제목을 또 길게 네, 또 뽑아봤는데 맞습니다. 줄여서 어쩌면이라고 해주세요. 시작할까요? 시작.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지나쳐버린 길이 많아 가끔씩 그 길 향하는 사람 보면 어딜 가는지 궁금했지 나도 가보고 싶었어 저기 끝이 어딜 향하는지 궁금했어 나는 아마 알고 있었어 저기 끝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게 나
다음 들려드릴 곡은 네이라라는 곡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한 5-6년 전인가? 아 이거 뭐야 이상하게 목요일마다 또 술을 먹더라고. 금요일은 아닌데 뭐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 거죠. 그때 아쉬움이다. 어 항상 아쉬움이 담아. 아쉬움이란 게 진짜. 그러니까 맨날 아쉬워. 만담이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 거. 그렇지. 어차피 다 떠나 인생 혼자. 갑자기? 어차피. 자 그럼 내일아. 내일아. 내일이라 내일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없었던 그 나날들을 넌 기억하니 오늘과 내일의 경계가 없었던 그 나날들을 넌 기억하니 매주 목요일 밤 약속하진 않았지만 약속한 듯 모두 모여 술 마셨지 무슨 마음으로 그 자리를 채웠을까 무슨 이야기들로 그 긴 밤을 채웠을까 미래의 우리의 모습 10년 뒤에도 만나자던 약속지 양주에 했던 얘기 또 지난주에 나지 않은 얘기 우리의 내일은 오늘이었다 내일아 내일아 오늘의 우리를 갈라놓지 마 내일 있다 해도 우리를 갈라놓지 마 오늘은 오늘은 끝나지 않아 우린 함께니까 내일은 내일아 오늘만큼은 잠시 쉬어가자 매주 목요일 밤 어딘가 우리와 닮은 어떤 이들이 모여 술 마시겠지 무슨 마음으로 그자를 채울까 무슨 이야기들로 그 긴 밤을 채울까 걔넨 아직 모를 거나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다리던 내일이 그들을 갈라놓을걸 우리의 내일은 오늘이었다 내일아 내일아 오늘의 우리를 갈라놓지 마 내일일까 해도 우리를 갈라놓지 마 오늘은 오늘은 끝나지 않아 우린 함께니까 내일아 내일아 오늘만큼은 잠시 쉬어가자 갑자기 내일이 오늘의 우리를 갈라놓네 우리를 갈라놓은 건 순간이었다 내일아 오늘의 우리를 갈라놓지 마 내일이 있다 해도 우리를 갈라놓지 마 오늘은 오늘의 경매가 아마 우린 함께니까 내일아 내일아 오늘만큼은 잠시 쉬어가자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없었던 그 날들을 넌 기억하니 오늘과 내일의 경계가 없었던 그 날들을 넌 기억하니 오늘과 내일의 경계가 없었던 그 날들을 넌 기억하니
나이들을 넌 기억하니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없었던 그 나이들을 넌 기억하니 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모두의 상상을 실현으로 옮기는 거랄까요? 네, 그 술을 먹다가 옆자리에서 안주를 손도 안 대고 갔길래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한 번밖에 안 그랬습니다. 예, 한번 그런 경험을 가지고 노래를 하나 써봤습니다. 새우구이라는 노래고요. 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옆자리가 남기고 간 새우구이를 가져다 다 함께 웃으면서 술 한잔 했었지. 술조의 속에서 헤엄치는 새우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을까. 뜨거운 불 위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까. 어둡고 어수선한 골목을 지나 함께 웃으면서 술 한잔하고파 두둑해진 주머니로 새우구이를 시켜다 그때를 안주삼아 술 한잔하고파 불판 위에서 새우들은 생각한다 열심히 도망쳤었더라면 접시 위에서 새우들은 또 생각한다 어쩔 수 없었었구나 쉴 새 없이 바빠지는 하루에 불뚤이 흩어진 우리가 다시 모여 술 한잔 기울일 때에는 그때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새우구이가 새우가 될 수 있다면 그때
즐거운 일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감사합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GD소년단의 김문수고요. 시작해 볼게요. 너는 여기 왜 있니? 방금 일어나 졸린 얼굴로 감당할 수 있겠니? 꽃이 시들어가는 방식을 우연히 태어나 우린 여기서 만나 의미를 가지려 오랫동안 헤엄쳤는데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 영화에서 너 생각대로 될 리가 없잖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화에서 생각대로 될 리가 없잖아 너는 여기 왜 있니 가질 수 없는 것들만을 꿈꾸며 사네 고통을 줄이려 발버둥치네 가질 수 없는 것들만을 꿈꾸며 사네 어린 네 모습을 모두 잊었을 때 넌 깊은 지하실에 계단을 내려가 언제든 땅으로 돌아와 모두와 지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너의 날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너의 날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두려웠던 꿈들도 빨리 날아 앞지르자 너는 높이 날아 하늘 끝까지로 저 아침 가져오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너의 날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내가 말도 없이 죽으면 누군가 내 무덤을 파헤치겠지. 분신사바라도 강령술이라도 하겠지. 도망친 날 불러 물어보겠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내가 말도 없이 죽으면 누군가 내 쪽지들을 찾아내겠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부르겠지. 명탐정에게라도 의뢰하겠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내려가. 너의 날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너의 날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하늘엔 늘 구름이 떠 있긴 한데 늘 같은 풍경이라 생각 말아줘. 내가 널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우린 모두 하늘의 구름이니까. 그러나 오늘이 지나면 기억만 남네. 우린 모두 하늘의 구름이니까. 내일은 잠을 자서 새로 태어나 어제의 내 모습을 기억해내네. 괜스런 집착이라 생각 말아줘. 내가 널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우린 모두 하늘의 구름이니까. 그러나 오늘이 지나면 기억만 남네. 우린 모두 하늘의 구름이니까. 모두 다, 모두 다 꿈이었네. 일어나 보니까 아직은 비몽사몽. 나는 정말 누구인지 너무 많은 기억들이 나를 후회로 몰아가네. 그냥 꿈속에 살았으면, 그냥 꿈속에 살았으면. 나는 높이
두려워 눈을 뜨고 잠시 후 난 새로운 세상에 있네 모두 다 꿈이었네 일어나 보니까 아직은 비몽사몽 나는 정말 누구인지 너무 많은 기억들이 나를 후회로 몰아가네 그냥 꿈속에 살았으면 그냥 꿈속에 살았으면 나는 높이 뛸 수 있네 저 기어 두려워질 때 이난 이 순간을 바꿀 수 있네 난 이 순간을 바꿀 수 있네 두려워 눈을 뜨고 잠시 후 난 새로운 세상에 있네 말해줬으면 해 가만히 어쩔 줄을 몰라 앉아있네 하늘에서 쓰레기 같은 눈물이 내리고 안개 속 햇살마저 나를 향한 화살이 기다리는 게 이토록 힘든 적이 없어 기다리는 게 지금만큼 괴로웠던 적이 없어 누군가 내가 잘못 알았다고 말해줬으면 해
에에 이 건물에 산 사람들이 잠 못 드는 이유는 뭘까 알아보니 밤만 되면 나타나는 발적 귀신이 있네. 사람들이 잠 못 드는 이유는 뭘까 알아보니 밤만 되면 나타나는 발적 귀신이 있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롱타임 노시잇이라는 펑크 계열 음악을 하는 밴드고요. 오늘은 집콕 라이브니만큼 저희 둘이 이렇게 집에 콕 박혀가지고 4인조가 아닌 둘이서만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음악은 무엇이죠? 재윤 씨? 아, 저희 음악이요? 네. 네, 저희 음악 이전에 저희 그 동아리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저희가 그 중앙 동아리 중에 작곡 동아리 사운드림 소속으로 이제 나왔고요. 저희가 또 신입생 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사운드림에서는 이렇게 자작곡하는 팀들도 많고 작곡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를 못해도 그냥 밴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밴드 동아리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친목을 원하시는 분한테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노래를 소개를 해볼게요. 저희 첫 번째 노래는 제가 쓴 노래고, 이게 2차원은 배신하지 않아 라는 노래인데, 원래 이제 밴드 세션으로 하던 것보다 조금 다르게 리듬을 편곡을 해봤고요. 이 곡은 이제 18년 6월에 저희 밴드의 첫 싱글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저희가 기념으로 CD로 만들었는데, 이 CD에는 무려 7곡 플러스 보너스 트랙까지. 와, 많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싸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판촉하면 안 되니까는 저희 그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통해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CD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굿즈가 많아요. 네, 굿즈가 그래서 굉장히 많죠. 네, 저희 뭐 스티커도 막 많고. 네, 실력에 옷도, 비해. 네. 네, 굿즈가 굉장히 많은 밴드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곡 소개는 여기까지. 네. 하고 이 첫 번째 노래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오타쿠야. Yeah.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난 본능 아니던가. 나는 사랑해 아름다운 미스는. 게다가 그녀들은 2차원이야. 2차원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 넌 내게 말해, 넌 내게 말해. 그건 겁나 쓸데없는 사랑이라고. 3차원은 언젠가는 널 떠날 거야. 난 니가 말해, 난 니가 말해. 미녀도 부질없어. 그래 맞아. 내가 바로 아키하바라를 붙잡은 한국인이야. 영원할 것만 같은 너의 아름다움.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겠지. 나는 사랑해 아름다운 미소녀. 게다가 그녀들은 2차원이야. 1차원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 넌 내게 말해, 넌 내게 말해. 그건 더 있을 때 없는 사랑이라고. 3차원은 언젠가는 널 떠날 거야. 난 네게 말해, 난 네게 말해. 네 안에 널 겁나 부질없어. 2차원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
지나지 않아. 산천원은 언젠가는 너를 떠날 거야.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재윤 씨.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래를 할 차례죠. 두 번째 네. 노래는 제가 만든 노래고 원래 이제 이 롱타임 노시시라는 밴드에서 하는 노래는 아니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좀 뚱땅거리면서 만든 노래예요. 제목은 유유고요. 네. 이게 유유예요. YOU YOU 이런 뜻이고 네. 달달한 사랑 노래입니다. 아, 네. 네.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네. 이 친구의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넌 날 패배하게 해 아름다운 말로 알기 싫던 것 지나간 거야. 넌 날 작아지게 해 언제나 처음처럼 순간순간 천천히 잡아두게 하는 걸. 바빠질 때면 어김없이 생각이 나 옆에 붙어있던 날이 익숙해도 어쩔 수 없는 날들이 많아질 거야. 그래도 마냥 좋을 거야. 알고 있어 난 라라라라라 이상 씨 역시 네. 사랑 노래가 아 좋네요. 네. 이번에 아, 네, 네. 하실 노래도 이상 씨 노래죠? 네, 그렇죠. 이번에 할 노래도 약간 포크 느낌의 그런 노래고요. 아. 제목은 줄이고 좀 여러 가지 허망함에 대한 아. 노래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좀 염세적인 아. 그런 바이브로 꾸며봤어요. 그러면 들어보시죠. 아, 네. 들어보시죠.
나는 내게 말할 거야.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누운 너의 얼굴 뒤에 당황스러워 표정 하나하나 다 보이지만 그냥 나온 대로 말을 할 거야. 난 너무 배려하며 살아온 것 같아. 끈적한 시간은 전부 지나가고 우린 축제 뒤에 남은 청소부야. 내 등을 부여잡고 어딜 가든 나를 따라오던 아이들은 전부 사라졌고 우리 평생 동안 함께하자 나의 땀을 닦아주던 애들은 선약이 있대. 맞아 전부 다 못 데려가. 맞아 전부 다 못 데려가. 맞아 전부 다 못 데려가. 제발 두고 두고 미워하지 마. 부서지면 아마 너도 찔릴 거야. 시작부터 제발 초를 치지 마라. 침묵하면 우린 좀 더 편할 거야. 너는 절대 말을 멈추지를 않아. 모난 속마음은 감춰두는 거야. 소중한 인연을 입에 담지 마라. 이 정도 거리에 항상 있는 거야. 내 등을 부여잡고 어딜 가든 나를 따라오던 말들은 전부 사라졌고 우리 평생 동안 함께하자 나의 토를 지워주던 애들은 선약이 있대. 맞아 전부 다 못 데려가. 맞아 전부 다 못 데려가. 맞아 전부 다 못 데려가. 아우. 아 네. 아, 네, 노래하고 왔더니 힘드네요. 어, 너. 아, 네,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곡이 남았죠. 아, 네. 네, 마지막 곡은 또 제가 만든 노래고 이건 이제 저희 밴드에서 쓰려고 만들었던 노래고요. 제목은 이 노래 듣고 나면 너도 펑크 하고 싶을 거야. 네, 이런 노래고. 네. 네, 저희가 뭐 펑크를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음악이라는 게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연장에서 펑크 밴드 노래들을 들으면은 펑크가 하고 싶어지고 뭐 다른 더 좋은 음악 하는 팀들 장르 구분 없이 그냥 들으면 또 그런 음악 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감정들 서로 음악으로 전연되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안에 그 음원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죠. 네, 뜬 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저희가 그 뜬 소문이 안 되게 뭐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 이 노래 들으면 펑크 하고 싶을 거야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그래도 우리는 변하지 않은 노래를 만들지. 언젠가 다 끝나버린 세계의 구석에서 울려 퍼질 수 있게. 하루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 포기 안 하고 계속 나가는 거야 미약한 스텝이라도 노래 부르면서 꿈을 꾼다는 게 얼마나 쉽고도 어려운지 몰라 갇혀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이 노래 듣고 나면 너도 펑크하고 싶을 거야 Let's 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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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면서 꿈을 꾼다는 게 얼마나 쉽고도 어려운지 몰라 갇혀있 자유롭게 이 노래 듣고 나면 너도 펑크하고 싶을 거야 아! 노래 듣고 나면 너도 펑크하고 싶어 롱타임, 감사합니다 롱타임 노시시였습니다